엎드려 뻗쳐. 둘, 셋. 아, 도도. 그 도도? 도도? 얘 누구야? 하나, 둘, 셋. 돌려줘. 자, 이제 본 교관이 또 여러분들 훈련할 때 도움이 되라고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해왔다. 이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중해제약에서 나온 아이드롭인데 세 가지가 있거든? 중해제약 명하지? 아, 저는 이거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까 대기실에서 처음 본다고 이게 풀하이가 있고 하이가 있고 그냥 핑크색이 있는데 풀하이가 제일 센 거. 이거지. 내 눈에 서포터는 마타가 아닌 프렌즈 하이드롭. 아이드롭. 컷! 이름을 줄였다! 다시! 내 눈의 서포터는 마타가 아닌 프렌즈 아이드로프입니다. 이야! 이거 광고 들어와야겠는 걸 봐. 아이템까지 줬으니 꼭 이기고 돌아오도록 해라. 성공. 어디 해줘 봐라, 병원아. 해줘. 야, 마우 내려가 봤어, 병원아. 봤니? 마우 일로 갔어 방금. 어 뭐야? 맞아. 나 와서 찍을게. 지훈이 형 와. 오케이. 한 대 때 찍게. 제탑 노플이야. 아. 지금 들어갈게. 기다려. 나 이거 W만 해줄게 한 번만. 그냥 나 찍어도 되거든. 나 이거 어차피 처형이라서 하는 말 없어. 야, 미드 망했어, 상대. 어, 다이브 쳐볼래요? 이러면은 우리 많이 좋긴 하다. 형 만화 없어서 앞대가리 가볼 것 같긴 한데. 나 일단 그냥 한 번. 나 만화 있어, 태형아. 나 혼자 처리돼, 이거. 진짜 혼자 처리돼. 이거 압박 줬어요. 아, 좋아. 만나도 미드. 어? 풀 있어? 아, 풀 있어. 잔나도 풀 있거든. 둘 다 노플이거든? 둘 다 노플? 아. 버려야겠다. 나 살릴 것 같은데? 아, 저거 이름 주고 어, 태형아, 나 산다, 이러면. 안 타네? 나 끝이야. 너 혼자 잡을 수 있어? 애매할 듯. 스킬 쿨 돌리고 가죠. 제 정복자 주면 안 돼? 미치겠네, 나 병거지 올 때마다 내가 죽어. 어, 이게 딜이 안 나와? 도와주면 좋긴 한데. 나만, 형 나만 가, 탑 나만 가, 이거 얘 노플 내가 잡았다, 이거 잡을게요, 형. 잡아. 쟤 나한테 죽이려고 하는데? 저 내가 잡을라? 백갑이? 어. 잔나봐도 잡아, 잔나봐도. 아, 탑 제이스 생각? 아, 뭐라고 하면 못 잡고. 이거 그냥 땅굴 놓으면 죽긴 하겠다, 얘. 미드 살릴 수 있으면 네, 땅굴 한번 갖다 쓸게. 나만 타게! 탑에 아무도 없어. 그앤 노플. 우리가 살릴게, 저만 봐야 되니? 아, 안 방. 전력 쓰고 너 그냥 바텀 봐줄래? 아, 이 얘네 써버리. 2차까지 막죠, 12살도 없네. 어차피 너 없어도 2차까지 막았지, 노스텔이랑. 아, 저 빼고 와야 돼. 야, 저거 왜 안 되냐? 미드 탈탈 거니? 탈게. 타보고 나 이거 용 한번 띄워볼게, 혼자서. 비에고도 붙어줘, 용으로. 그거 라임 말고. 용 체크해줘, 아, 이거 늦었다. 병거, 나 그런 거 꼭 라임 먹어야 되니? 아, 저 제이스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오래 데리고 가야 되잖아. 형, 나 탑 뛸게요, 바로. 저만 뛴. 아, 이거 한번, 이걸 해보자, 얘 노플인데. 아, 오케이, 걔 보자, 걔 노플. 어, 갈게, 바로 열어. 아, 걔 노플이야? 돼? 아, 노플 없어. 자, 걸었어? 스타는 처음에 쓴 거야. 아, 할게. 다시 해볼게. 데이프 노플. 바텀 다이브 중. 나이스. 걸었다. 그입니다. 뭐야? 야, 경험 빼야 돼, 나 빠져. 마공정있어. 어? 버려. 형, 살려줄게. 걔 노플이야, 노플. 잡아. 오른쪽 빼면 좋아. 내가 펠 봐줄게. 나 앞으로 이제 노동이야, 노동. 살았어. 나 살았어. 구엔. 나 나갈 수 있어. 구엔 노플일 때. 10초, 풀 10초. 라인 바뀌거든? 아, 라인 바뀌어. 라인 바뀌고. 구엔 풀 있어.
아, 그래도 마오카 한 대로 되네.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엄청 잘 봤어. 형, 이거 한 입 더 밀면. 내가 한 번 더 들게. 아, 나랑 같이 돌자. 쭉 가봐, 쭉 가봐. 자유이지, 뭐, 자유이지. 형, 완전 커버 보는 게 낫겠다. 속박들이. 야, 디테일. 이거 빼야 돼. 앞으로 가, 오케이. 아, 앞으로 저거. 제이스 봐야 돼, 제이스 봐야 돼. 앞에 봐야 돼, 앞에 봐. 나이스. 왼쪽으로 와, 왼쪽으로. 그래, 그래 있다, 왼쪽에. 빼봐, 알아서 버려봐. 나 뺄게. 야, 카이사 버리자, 카이사 버리자. 알았어, 카이사 탈 수 있어, 살아. 나 괜찮아, 카이사 하나 죽었어. 게이드 있네? 웨이브도 믿을 것 같아. 병거리 너 위치 걸렸니? 안 걸렸어, 안 걸렸어. 나 여기서 큐 갖고 올게, 고쳐. 야, 여기 뭐 있어, 뭐 있어. 저 한 명 더 와줘야 돼. 나 텔드, 텔드. 나 보니까. 나 텔드 떠올려봐, 제이스 노트 이거 사줘. 아, 왔다, 샀다. 잔나 너 워드 하나 해줘. 와도. 여기. 좀 앞에 해주자, 형. 나 애플 있다. 나한테? 해보자, 얘들아. 그 애는. 야, 병거다. 잡았고. 잔나 어플. 여기 뒤에 얘 봐야 돼. 볼 거야. 나 구인 봐야 돼, 구인 봐야 돼. 얘들아, 끌까? 아니,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. 자, 그럼 상황 돼? 웬 맞아. 구인 봐야 돼, 조금 웬? 네, 좋았어. 제이스, 형. 그 다음 제이스. 안 돼, 버려. 나 위로 빠질게. 나 파이터 뺄 수 있네. 아, 일단 뺄 수 있을 것 같아. 경화 있어. 영웅 나가겠네, 이러면. 안 치고 있어, 형 치고 있어. 아, 안 돼. 뭐 하기 힘들 듯? 뭐 하기 힘들 듯? 안 할 거야. 아니, 용 봐야지. 니들 밀어. 경고 나 게임. 너 진짜 게임하는 게 좀 이상해. 우리 막 이렇게 쏠 필요 없어. 그 웬 탑이야? 그 웬, 이거 용 우리 거네. 내가 닦을게. 전령 뭐야? 전령 봐줘야 될 듯? 용 같이 봐줄게, 이거. 나 둘이 예, 맞다 걸렸어. 이거 사대 뚫지 마서 나갈게. 다야, 녹음. 나 왼쪽 간다. 와봐, 쭉 와봐. 다야, 너 틀리는데? 얘 잡았어? 오케이, 이거 좋다. 야, 이거 야, 가자, 이거는 뭐. 야, 먹고 가자. 나 탈 탈까? 탈. 탈게, 여기 탈게. 타. 먹고 쪼여줘. 야, 앞으로 뚫는다. 나 노트 얘도 못해. 야, 앞으로 뚫는다. 아니, 녹음 얘도 뭐가? 아니, 저거 자르고 바론까지도 이을 수 있어, 우리. 미드 간다, 얘네. 근데 어차피 미드 파워 없어. 와, 진짜 세고. 막아줘, 이거. 알았어. 내 풀 몰라, 형 풀 있을 거야, 야, 나 이거 날아왔어. 이 풀? 다 왔어. 우리 용처 빨리 쳐야 돼, 병건아. 아, 그래? 용처 줘야 돼, 진짜 쳐. 아, 근데 얘 바론 치겠다. 바론 가져. 네, 근데 그렇게 빨리 안 빨라. 미드 조심해. 그냥 쳤을 거야. 쳤다? 나 이거 미드 탈탈 생각할게. 나 1초. 느려. 야, 나 동환이 형한테 탈탈게. 구엔 노플, 구엔 이거 스킬만 빼, 받아버리 말. 더블 빼고 천천히. 맞다. 이거 이긴다. 그래. 조여봐, 이거 바로 다시 받아도 내 피보고. 조여도 되잖아. 조여. 받아? 조이잖아. 조여. 받는 거 좋아, 이거 돼? 싸움 봐야 돼. 여기. 비에고 쪽 빠져. 제이크 높으리고. 비에고 너무 빠르다. 하나만 싸움. 난 여기 됐는데, 형. 잠깐만. 우리 좀 멀거 될까? 다야. 야, 빠져야지. 빠비. 나 피었어. 제이크 잘 붙여. 잘 붙여. 바로 가자. 그 웬 노텔이야. 제이스 틀 30초고. 아, 셋이 돼요? 셋이 돼, 이거 형? 아, 되게 무조건 되지. 내려와, 천천히. 무조건 돼, 무조건. 그 웬 텔 없지? 없어. 근데 이거 반론이라 좀 빨라. 아, 오케이. 애매하긴 하다. 이거 버리고 칠 생각하자, 그냥. 먹어봐야겠다. 그 웬 궁 있잖아. 궁 있어, 궁 있어. 이거 좀 안 좋아. 마타는 좀 뺄래? 아니. 이제 여기 보이겠다. 한 번만 그리 버려야 돼. 못 빠져? 잔나 높을? 어렵네. 바로 이제 바로 칠 것 같아. 야, 천천히. 바로 탔어. 아니야, 데이트 노플이야. 왼쪽에 텔. 정권이 스테이거 잡기 힘들라나? 그 외엔 위쪽? 마오 공사다. 이거 각 안 나올 것 같거든? 아래쪽으로 빼봐.
쌍각이 아예 안 나왔다. 어, 왜 이렇게 쌍각이 안 나오나? 그냥 마오가 국수고 그냥 쟤네 달려들면 이길 각이 없어. 와, 이거 진짜 유리했던 것 같은데. 아쉽구만, 아쉬워. 게임이 어렵냐? 이 다음 회가 중요한데? 내가 원래 말했던 게 여기부터 여긴 하거든? 이거 그냥 딴 걸로 오면 죽긴 하겠다, 얘. 전력 쓰고 너 그냥 바텀 봐줄래? 아, 이... 얘네 써버려. 용 체크해줘, 용 체크해줘. 아, 이거 아, 늦었다. 여기가 강원이 형 콜했잖아요, 그쵸? 땅굴 오면 잡는다고 했지? 네, 땅굴 오면 잡는다. 근데 여기가 용이 아마 1분일 거란 말이지, 용 어딨어. 근데 여기 땅굴 와서 잡고 충분히 내려갈 수 있거든? 근데 이게 나는 탑 갈 바에야 그냥 미드 바텀 주도권 있으니까 그거 힘 이용해서 시야 따거나 하는 게 낫다 주의긴 한데 내 입장도 그거긴 해. 왜냐면 나만 풀이고 얘가 풀 없으면 사실 진짜 잡기 쉽거든, 이런 것도. 결국 다른 것보다 용 때문에. 용이 6초인데 우리가 사실 힘싸움이 질 리가 없잖아. 그러니까 이게 용이 네. 30초 남은 게 포인트라서 그냥 이거 탑 잡고도 시간이 남긴 해. 그러면 이거 잡고 이제 아직도 용 30초 넘게 남았잖아. 지금 뛰면 돼. 용 30초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 뛰어도 충분해. 근데 이거를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게 그냥 탑 안 잡고 미드 바텀 시야 따주는 게 더 편하다? 나도 뭐 그게 네. 이미 이 판은 유기아판이라서 네.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.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저는 애초에 그냥 탑에 턴을 안 쓰는 게 더 좋다 마인드긴 해. 그렇지. 이렇게 유리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형이 얘기를 해주면은 형이랑 나랑 지훈이 형 말이랑 맞으니까 이건데 둘 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병원이가 생각할 때 이제 좀 어려우니까. 나는 그냥 맞지? 그렇게 생각해. 맞지? 이게 캐리할 수 있으면 그냥 맞아. 쓰는 게 맞아. 맞아. 우리가 얘기 안 한 것도 없긴 해. 보통 콜 볼 때 보는데 부르면 딱인 해, 실제로. 이네가 보통 이전 게임이나 이전 게임 보면 그냥 할 거 하면서 정글도 약간 썩고 있는 듯한 느낌? 정글 안 쓰지, 맞아. 그건 맞아. 계속 썩고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불러다 쓰는 거거든? 병관이는 생각 어떤 거 같아? 이게 뭐 사실 원래 정글이 가는 그거니까. 궁극적으로는 병관이 판단한 거긴 하지 않아? 맞아. 솔직히 베스트는 그냥 여기서 제가 전력 안 쓰고 그냥 내려가는 게 더 나아. 미드 붙는 게 베스트인 거 같아요. 병관이 형이 그냥 이그네트 쓰고 낙궁 아끼고 나 그웬 이거 먹으면은 궁 쓰면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? 그러면 미드까지 10초만 가요. 저 웨이브 도착하기도 전에 도착할 거야. 네. 나 진짜 베스트는 탑도 따고 아래도 다 할 수 있었어. 그러니까 포인트는 너네도 같았어. 야만 해, 원래 게임. 맞아. 그러니까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가 인게임 내 판단에서는 탑 간다에 아무도 맞아. 반발을 아무도 안 했잖아. 맞아, 그냥 나 혼자 이래할게 마인드였지.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수비 스탠스를 하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가드 스탠스 딱 취하고 있으면 되는데 맞아. 얘기 많이 하자. 이거밖에 없겠네. 여기서 너무 빨렸나 내가? 형아 너무 많이 맞았어. 베이스 안 보이는 데서 했으면 인정. 우리 제어로 봤을 때. 이거 올라온 거 보긴 뭐 알고 있었는데? 올라온 거 봤어요. 근데 풀까지 쓸 생각 없어. 그렇게. 이거까지 어쩔 수 없다. 그럴만해. 3개 기적이다. 좋았어요. 아 개피다. 아 개피다. 아니. 야 잠깐 뒤로 가봐. 저거 형우가 꼭 필요했나? 필요 없었죠. 날라와서 뭐 하나가 궁금해. 당연히 필요 없었던 거긴 한데. 빔실드로 평타 한 대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이것도 그냥 천천히 하면 되긴 했는데. 그건 드리블이요? 할 수 있었나? 여기서 그냥. 네. 끝을 본 거잖아. 안 죽이면 죽는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그냥 너네 둘 빼고 지훈이 혼자 드리블도 됐을 것 같아. 근데 이때도 우리 판단 뭐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? 우리의 경험상 이렇게 됐으면 바론 치자가 우리의 대다수 의견이니까 뭐 관문 타고 빠르게 와서 우리가 다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예 치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아 우리 때는 관문 없었단 말이야. 관문 없었으면 먹었단 말이야. 하나 구했놈 이런 관문 딸도 딸려다니. 사실 원래 이거 무조건 무난하게 이기는 게임인 게 맞긴 해. 11분에 3회차 했는데 무난하게 이길 게임 맞긴 하죠. 아니면 우리 차라리 말없이 한번 게임해볼까? 쫄랭한다고 생각하고. 그건 절대 안 돼. 내가 우리 이미 졌어. 말없이 게임하면 점수대로 가지, 형우야.
아쉽다. 왜 오늘 나도 또 느꼈어? 뭐야? 뭘 자꾸 느껴요? 얼마나 오르가즘이야. 아니, 나 형과 형의 발언을 지지해요. 예. 근데 촬영이 너무 힘들었다, 솔직히. 아까 스태틱을 너무 많이 받았어, 우리가. 팬님이 저희의 체력을 다 깎아놓고 스크림을 시켜서 내가 봤을 때 이거 광동의 입각지야, 이거. 2부 친구들한테 아직 질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거든? 아니, 조금씩 각자 연습을 해서 약간씩은 더 늘려오자고. 오케이. 우리 카카오 막내 졸린데 주무시러 가시죠. 촬영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알겠습니다. 아니, 자연이 무슨 소리야.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?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요? 저기 우리 집이야? 여러분들 주무실 숙소고요. 이야 너무 좋네요. 불만 좀 꺼주시면 잘 잤어요. 불 좀 꺼줄래? 6시 되면은 비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? 햇빛 누가 막아줄 거야? 와, 야, 이건 괜찮을 사람 해. 진행해. 괜찮네. 진행시켜. 고생했어, 오늘. 그래. 아, 취했다. 지윤아. 네? 맞아, 먹고 자. 형 주무시게. 자야지, 이제. 안녕히 주무세요. 우리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좀 더 쓰지 말자고. 아, 이게 근데 20살 때 보고 30살 때 보고 이러면 나중에 40살 50살 때 어떨지도 대충 그려지지 않아요? 또 한 10년 뒤쯤에 또 이 컨텐츠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애들이 하고 있겠지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혁이 80살 돼서 브이로그 찍으면 볼 거 아니야? 난 보고 싶을 것 같은데. 상혁이 80살이면 나 86인데 살아있겠지? 형 가는데 순서 없어요. 그러면 우리 그 어제 캡재기 와이프한테 혼난 이야기 좀 해볼까? 원래 보통이면 한 4-5시에는 자러 가는데 우리끼리 이제 맨날 밤새도록 디코를 하다가 이제 가끔 이제 가끔 여기서 이런 게 단어 선택이 중요한데 사실 가끔이 아니긴 해. 지훈아. 응? 그래 알았어. 생각보다 자주 새벽 6시를 넘어가서 잘 때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이제 게임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아직까지 게임하고 있었어? 디코 중이야? 또 지훈 또 카오야? 이거 하고 있는 반 끝나고 빨리 가서 자! 이러면서 뭐 자는 시간이 달라도 화낼 정도는 아니지 않나? 몰랐던 것도 아니 근데 내가 일어났는데 내 남편이 옆자리에 없는 게 서운하다. 서운할 만해. 근데 이제 나 여기서 살짝 내가 처음에는 감수성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. 그 눈 떴는데 내가 옆에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했을까? 티발롱이야? 아니. 이 자리를 빌어서 형은 안 해볼게. 좀 죄송합니다. 저는 재밌었어요, 사실. 형우도 재밌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난 몹시 재밌었어. 결혼 못하겠다, 이런 얘기 들으면.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잖아요. 리플레이 이틀째 하면서 어떠셨는지. 진짜 친구 생기고 이렇게 같이 지낸 시간 자체가 너무 좋긴 했어요, 재밌게.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방송 덕분이겠죠, 다.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 아니었으면 모일 일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? 피디님도 그렇고 촬영해주시는 촬영진분들 이 지금 몇 시야? 지금 1시 되지 않았어요? 1시 됐지 이제. 요약하자면 최종한다는 뜻이에요? 아니요, 그냥 감사하다고요. 감사하다고요. 네, 아 감사합니다. 이걸로 화이팅하자. 우리가 왜 레전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? 레전드인지. 보여줬는데 패배해버렸다고? 그거하고 너무 처발렸어. 다시 한번 그 멘트를 해도 될까요? 우리가 왜 레전드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아니야. 네. 자자, 주침 소등하자. 주침 소등하겠습니다. 네. 졸려. 저기 신났어요. 졸려. 근데 진짜 MVP 때 이러고 잤잖아요. 거기는 돼지우리였잖아. 아니, MVP 때 옆자리였어? 지훈이 옆자리? 아니, 옆자리. 옆자리라기보다 맨날 바뀌어가지고 사실 맞아. 자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. 아니, 제이블이에요. 오케이. 와, 진짜 수련해 온 느낌이다, 이거. 자야지. 굿나잇. 레전드, 파이팅! 오늘 이겨야 합니다. 두 달 동안 진짜 열심히,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. 경기가 일단 마지막 경기니까 이기고 싶습니다, 일단. 동인아, 너 태어나고 아버지가 선수로서 거머쥐는 첫 번째 승리를 너에게 줄게. 야, 나 이거
뒤에 테가 좋은데 어때? 테가 좋아 좋아 좋아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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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